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수의 정재호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0.65% 상승한 191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네요. 577.6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만 봐도 차이가 있죠. 거래소 시장은 개인 쪽만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프로그램도 8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코스닥 시장 쪽에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연초 12월 달이었었죠. 12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들 하시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돼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 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텍살레트컴을 매수하셨어요. 2,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텍살레트컴. 좋은 기업이죠. 동전주가 2,6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테마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텍살레트컴 설명하면 조금 얘기가 긴데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해드리면 텍살레트컴이 이제 완연한 이 성장주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텍살레트컴이 지주사로 좀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회사가 멀티비치 이미지, 세종저축은행, 한중선박 등등등이 좀 있습니다. 멀티비치 이미지는 이미지 회사고요. 세종저축은행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이죠. 부실 덩어리를 인수를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으나 1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로 만들어냈습니다. 한중선박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수주가 좀 잘 되고 있고요. 이 멀티비치 이미지 같은 경우는 R자 회사입니다. 이미지 회사거든요. 게트 이미지의 아시아 판권을 이 멀티비치 이미지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텍살레트컴도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아마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에는 1000억대의 매출도 못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2000억대. 영업이익도 이 68억에서 260억.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트워킹 보안. 요런 쪽이죠. 장비 공급, 네트워크 관리, 유지 보수. 요런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비싸게 사신 게 참 아쉬워요. 2,500원짜리 때. 죄송합니다. 아마도 어제나 오늘 매수를 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기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앞자리 숫자는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2,650원짜리 대가 넘어가게 되면 요 마디가 하나가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앞자리 숫자가 3자로 바뀌는 자리 때까지는 한 번쯤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 좋아요. 실적 좋고 자회사 좋습니다. 사업 좋아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자리 때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거.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2,500원 자리 때좀 매수를 하셨어요. 2,200원 자리 때예요. 2,200원 정도 때. 그 자리 때가 종가상 지지가 된다라면 보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요.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NH 엔터테인먼트를 8만 1000원, 700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많이 빠졌어도 매수를 해도 될까 싶고, 또 유상증자는 받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NH엔터가 오늘 6%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공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주요 사항을 보시게 되면. 그럼 1월 7일날 나왔던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유상증자인데 440만 주를 일단은 발행을 하네요. 그러면 지금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꽤큰 금액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의 추가 매수는 일단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나요? 중기적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길게 봤다면은요, 저는 일단은 유상증자를 한번 받아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유를 하시되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그럼 비중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죠? 일정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를 해보시고 저라면 유상증자를 받고 그 받은 이후에 유상증자 물량을 뭐 덜어내든가 아니면은 아예 더 추가로 자금을 투입을 하든가 그거를 좀 결정을 할것 같아요. 유상증자 값이 7만 9천입니까? 네? 유상증자 받는 네. 가격이. 유상증자 가격이 7만원대, 아까 보니까 7만원대 중반 정도로 좀 나와 있었는데요. 요거는 단가가 아마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정 발행가는 79,200원이거든요. 확정 예정일은 3월 16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정된 발행가예요. 3월 16일 날이 주를 얼마에 확정해서 발행을 하겠다라고 그게 나오거든요. 3월 16일 날이요? 네, 그게 유상증자의 발행 가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3월달이니까 시간이 아직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남아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진테크가 아니네요. LG를 매수하셨어요. 61,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LG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참 LG를 사랑했는데 광고도 나오고 61,700원. 지금 61,5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자, 지금 자리 때에서는요, 추세가 요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이렇게. 그죠? 상승하고 밀리고 상승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상승하고 마지막 이탈되고 난 이후에는 이 자리 때가 저항 자리 때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만약에 요 자리 때, 6만 원 자리 때가 깨져버린다면, 아마도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큰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러 내려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기술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 수급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되었다가 지금 이제 혼조세네요.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고,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올해 약한10% 정도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뭐 7만 원대. 7만 원대인데 지금 현재는 6만 원대란 말이에요. 0.8배, 0.9배 수준까지 일단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어느 정도 이 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라면은 LG? 글쎄요, 지주사를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저라면 다른 쪽으로 한번 교체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요. 적당히 한 6만 3천 원대 중후반권역 위로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유진테크요. 유진테크요.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15,550원이에요. 20%인데요. 네. 좀 놓쳤어요, 지금. 너무 뭘 많이 놓치셨어요? 뭘 놓치셨어요? 아니, 그 매도가를 정해놨는데, 네. 일이 있어서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네요. 항상 좀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권리락이네요. 이거 언제 예. 사셨어요? 아니, 정확히 모르겠어요. 12월 말쯤에 샀던 것 같아요. 12월 말쯤에요. 예. 15,500원대면은 12월 말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잠깐만요. 공시를 한번 보게 되면 무상증자 나오네요. 그죠? 예.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오늘 그, 한번, 이제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한번 봤더니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상증자를 하네요. 보니까 한 예. 주당 0.03주니까 100주 갖고 있으면 3주 무상증자를 줍니다. 아, 백주예요?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3주를 줘요. 1000주를 갖고 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죠? 30주가 주겠죠. 그러니까 그 예. 부분들인데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주주들에게 뭐 환원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로 좀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물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 공짜로 준 셈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물량이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밀려 내려오는 건데, 지금 이 13,500원 자리 때, 요 자리 때, 13,000원 자리 때 실질적으로 요 자리 때를 지지해 주는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진테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반도체로 그죠? 약간, 이거 예. 보시게 되면 반도체 방막을 형성시키는 전공정 프로세스 개발, 장치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종목군들 보면 원익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유진테크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당시 사놓고 지금 계속 좀 일이 있어서 12월 하지는 달에 못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13,000원 자리 때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13,000원 자리 때가 깨지게 되면은 아마도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자리 때가 지지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고 매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13,000원만 지지를 하면 가지고 가는 게 네, 그 정도 가져가 보시고요. 저항 자리 때는 매수가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매수가 정도 잡고, 그게 넘어가야 이제 16,500원 자리 때가 나오니까, 그 예. 점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이지바이오를 매수를 하셨네요. 6,01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지바이오. 6,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네요. 얘가 실적이 3분기 때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실적 한번 보자고요. 적자 나왔죠? 영업이익은 14억인데, 그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의 하락은 너무 과도합니다. 두 번째, 올해 지금 보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의 거의 30%에 육박해요. 영업이 기준으로. 매출도 매출의 증가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일단 10%가 조금 안 되네요. 지금은 반등이 좀 더 나온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빠지고 난 이후에 횡보했을 때는 절반의 되돌림 자리 때가 일단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 자리 때가 얼마냐면 6,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자리 때는 121선에 대한 저항 자리 때가 되고, 요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요 자리 때를 요 폭만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자리 때도 뭐 6,900원, 7,000원 정도 되겠네요. 6,7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 그 밴드로 놓고서 그 자리 때에선 한 번쯤은 챙겨주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세요. 이게 급락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21선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수닷컴을 매수하셨어요. 11,800원에 20%. 자, 파수닷컴을 한번 봅시다. 11,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요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여전히 차트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1선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아직까지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죽은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숨고르기 과정 속에 다른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숨고르기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든가,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든가, 그 부분들이 정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사물인터넷 종목군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선택되어진 종목군들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순환상승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1,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14,0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11,300원. 11,300원 깨면은 리스크 관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드를 매수하셨어요. 51,000원. 20%. 자, 크레드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크레드 때문에 사실 이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도 전화 몇 통을 좀 받았는데요. 나는 차티스트냐, 아니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느냐, 그걸 좀 먼저 좀 보세요. 워런 버핏을 추종함에도 불구하고 차티스트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왜? 종목이 모처럼 움직이니까 그래요. 크레드가 차트상으로는 깨졌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깨졌는데, 깨진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실적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럼 실적이 좋나 안 좋나 봐야 되겠죠. 그럼 보자고요. 실적이 좋나 안 좋나를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86억이란 말이에요.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1000억 가까이 했습니다. 3분기 때까지. 그럼 실적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재무구조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교육주의 대장이라는 이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죠. 메가 스터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크레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삼성에 대한 모든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크레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부분은, 이 크레드가 상승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2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방송에다 얘기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종목 접근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롱텀으로 보지 않으실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100원에 51,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냥 적당히 한 54,000원 정도? 그 정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에 49,800원. 비중은 30%. 이거 뭐 SK하이닉스 얼마 안 가면 못 벗는다고 해가지고서 막 그냥 한동안 마음고생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 한창 막 빠지고 막 이랬을 때 누구랑 막 싸우고 그랬어요. 누구는 하이닉스 죽는다 그러고 누구는 못 벗는다 그러고.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그죠? 49,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도 요 시기 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수 타이밍은 괜찮았어요. 매수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요 물량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요 물량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결국은 요 고점 이식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입니다.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주도주예요. 주도주에 들어갑니다. 얘가 죽으면 시장 죽는 거건 아니면 주도주가 교체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죽은 건 전혀 없어요. 박스로 매물 소화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 여전히 좋아요. 업황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때까지 좋다라고 하는 게 반도체 쪽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죠. 스마트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SK하이닉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꼭 얘네들은 뭔가 또 뭐 설비 투자를 하네, 뭐 일본에서 투자를 하네, 대만에서 하네, 그러면 꼭 이 변동성이 좀 생깁니다. 그 변동성만 잘 넘기시면 아마 수익 내고 나오실 거예요. 전고점 돌파 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55,000원 대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또 얘기하네요, 이제. 정배열 초입구간에 있는 종목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는 수급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에 대한 수급 체크를 해봐라, 수급 체크를 해봐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또 바뀝니다. 정배열 초입에 있는 거. 그 종목군들을 좀 보시라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섹터는 순환매가 좀 나오는데 정배열 초입에 돼 있는 애들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좀 많이 치고 나갑니다.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애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정배열 초입 종목군들을 보되 실적 나오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24일 몇 개월 만입니다. 정회사단이 이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죠. 인천 상공회의소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인천 지하철 남동 인더스 파크역 2번 출구로 나와서 한 2, 3분 걸어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버스는 1반이 34번. 좌석버스는 103번이라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주차가 가능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보다도 일단 자동차를 좀 가져오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문의는 1577-7451이고요. 다음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은요. 저만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목동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NH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쭉 올라오시게 되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마트가 있거든요.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요. 투자하실 그런 종목, 그 다음에 투자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오셔야 될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공부방 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금요일까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공부방을 진행합니다.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제가 온라인으로 공개방송을 좀 진행을 매일 하니까 공부방을 공부하실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